OSEN 이상학 기자 한국 불펜의 마지막 퍼즐이 어긋났다. 두 번이나 무너지며 연장 끝내기 패배를 당했다. 선동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야구 대표팀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 개막전에서 연장 10회 승부치기 끝에 일본에 7-8 끝내기 패배를 당했다. 6회부터 불펜 필승조가 가동돼 박진영 장필준이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9회 마무리 김윤동이 흔들리며 동점을 내줬고 10회에는 함덕주가 무너졌다. 한국은 선발 장현식의 5이닝 4피 안타 2볼넷 2탈 3진 1실점 깜짝 호투로 5회까지 4-1로 앞섰다. 6회 시작부터 두 번째 투수로 대기하던 좌완 구창모가 마운드에 오르며 불펜이 가동됐지만 곤도 긴스케에게 좌전 안타를 맞은 뒤 야마카와 효타카에게 우중월 투런 홈런을 허용하며 4-3으로 쫓겼다. 구창모는 홈런 직후 좌타자 우에바야시 세이지를 2루 땅볼 처리하며 아웃 카운트 하나를 잡고 내려갔다. 4월 3일 한 점차 리드 6.